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현우진이고요. 자, 이거를 제가 예전에 스승의날 행사일 때 가져왔던 거를 아직도 일단 제가 제일 유기나게 일단 쓰고 있는데, 자, 이번 이제 언박싱 영상은 제가 일단 박스를 다 뜯어놓긴 했어요. 제가 이제 뭐 중요한 거는 이 뉴런과 시냅스 그리고 저 이벤트로 나간 이 달력이 어떻게 일단은 구성이 됐는지를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거고, 그 홈페이지에도 일단 교재 맛보기가 조금씩 올라가 있으나 그걸로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교재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하나씩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안타깝게도 이제 미적분하고 수학이는 아직 재본 전이라서 제가 이제 그냥 이 상태로만 일단 나와서 자, 요건 일단 제가 좀 펼치기가 그렇고, 지금 이제 완벽하게 일단 나온 교재가 지금 시점에서는 수학2랑 확률통계거든요. 자, 이제 요렇게 일단 두 권입니다. 자, 요게 일단 두 권이고, 자, 이제 뭐 두 개 책은 과목이 일단 다른 거고, 자, 안에 일단 구성은 똑같기 때문에, 자, 유런부터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자, 유런 책이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강의 교재 측으로는 굉장히 두꺼워요. 자, 두꺼운 이유는 제가 이제 필요한 수업 때 하는 모든 얘기를 거의 미리 다 구성을 맞춰서 다 써놓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강의를 할 때 초반인데 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여학생들은 뭔가 계속 적고 나서 집에 가서 안 봐요. 그 남학생들은 일단 안 적어요. 그럼 집에 가서 일단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일단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이거를 다 적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업할 때는 자, 이 교재 틀에 맞춰서 자, 수업을 해드릴 거고 자, 필기를 해드릴 건데 그거를 다 적을 필요는 없을 거야. 자, 처음에 페이지 넘기면 일단 이 날개라고 부르거든요. 자, 날개 제가 일단 앉아있고, 자, 제 소개가 일단 간략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표지를 넘기면 이제 머릿말이 있고, 자, 이제 이 뉴런 교재를 어떻게 일단 활용하고, 어떤 느낌으로 일단 보셔야 되는지를 제가 써놨으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목차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요 책은 수학2고 핑크색인데, 자, 이 수학2의 컨텐츠, 자, 그리고 이제 이 목차 챕터별로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소화를 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1년 동안 수업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재가 이 유령 교재라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죠. 가장 많은 친구를 일단 볼 거기도 하고, 자, 제가 띠별로, 띠이란 말을 제가 이제 쓰면서 일단 얘기를 하는데, 소주제로 일단 다 끊어놨다고 보시면 되고, 자, 수업도 띠별로, 띠면 이제 분량별로 이제 한 강일 수도 있고, 두 강일 수도 있고, 자, 여러 가지 끊어놨다는 거. 자, 이제 책의 자랑 중에 하나가 리마크가 있거든요. 자, 리마크를 제가 올해 또다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자, 이 업그레이드가 된 과정은 작년에 제가 수업하면서 일단 이제 쌓았던 경험치랑, 자,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이제 문제들. 자, 그 관련해서, 아, 요건 이제 그래도 좀 소소하게 좀 이제 알면 좋지 않을까. 자, 라는 일단 그런 마음으로 제가 리마크를 조금 더 보강을 해놨고, 자, 이제 내용편이 지나고 나면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편을 보셨을 때 제가 주석을 달아놨거든요. 얘처럼 평가원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실제 평가원 기출문제고, 자, 그 다음 주석이 없는 문제는 저 예전에 캐빈캠프에 썼던 문제, 또는 간혹 가다가 교육청 문제도 있을 거니까, 자, 교육청 문제 따로 일단 제가 주석을 달기가 좀 그래서, 자, 일단 이렇게 일단 비워놨어요. 자,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 이제 중간에 문제 제목이 있을 거고, 자, 빈 공간이 있을 거고, 자, 그리고 밑에 코멘트가 있어요. 자, 이 코멘트는 이 문제에 대한 뭐 직접적인 힌트보다는, 자,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떤 생각하는 게 좋을 것인가.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 이 문제를 놓고 제가 만약에 이야기를 좀 하나 해준다고 치면 간략하게 어떤 얘기를 해줄 것인가. 자, 이제 수업 때도 간략하게 언급할 때도 있을 거고, 아닐 때도 있겠지만은, 자, 그러면 스스로 일단 잘 챙겨서 일단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별로 또 주제도 일단 있는데, 이게 뭐 직접적인 힌트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아무래도 이제는 학습 교재이기 때문에 수분감과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잘 완벽하게 일단 소화를 하길 바랄게. 강의 교재인데 왜 이렇게 일단 볼륨이 크냐? 볼륨이 큰 이유는, 자, 그럼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수능에 맞춰서 모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놨어요. 다 써놨고, 제가 수업 때 하는 얘기랑 교재에 적혀있는 얘기가 싱크가 정확하게 맞을 거야. 이유는 책을 제가 한자 한자 다 썼기 때문이죠. 자, 근데 그거 일단 제가 이제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잘 봐주길 바라고, 과연 이제 작년 유럽과 이제 뭐가 차이일까요? 일단 첫 번째는 수업이 조금 제가 구성을 좀 다르게 일단 진행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책이 업그레이드가 당연히 일단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과정은 매번 수업을 끝나고 나서 한번 일단 제가 피드백 하면서 업그레이드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또 하고, 모의고사 나오는 걸로 일단 또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작년 책보다는 내용이 더 풍부하지 않을까. 자, 이제 이 정도 일단 보고, 그 책을 일단 받으시면은 뭔가 좀 뿌듯할 거야. 근데 학생들도 이제 뭐 하는 얘기는, 이게 이제 흰색이라서 뭐 이제 들고 다니면 때가 탄다. 지우개를 잘 지우세요. 이 책은 한 번만 보고 끝나지 않을 겁니다. 보통 이제 친구들 또는 이제 선배들 공부한 거 보면은 여러 번을 일단 계속 반복해서
현장에서 일단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로 이 안에다가 단관화를 잘 하시면서 필요한 내용들, 여러분의 경험들을 잘 적어 나가시면서 여기 안에다 일단 정리하는 게 제일 좋을 거야. 우리 나중 가면은 막 이제 공부한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저것 이제 챙길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이 책에다가 주제별로 단어별로 빈칸을 다 활용해가지고 자, 네가 일단 봐야 되는 것들, 정리할 거를 다 정리해서 일단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책은 그렇게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아무튼 그렇게 일단 잘 보시고. 자, 그리고 뒤에 일단 답이 일단 달려 있으니까 이것도 일단 잘 확인해 보시고. 아무래도 유럽 같은 경우는 강의 교재라서 이게 해설은 따로 일단 있지는 않아요. 해설까지 이제 저희가 쓰기엔 조금 이제 강의 교재 문제가 좀 있어서. 자, 시냅스는 이 뉴런의 이제 악세사리를 보시면 되고, 자, 딸려있는 워크북이라고 보시는 게 맞죠. 자, 이걸 제작 배경은 학생들이 이제 뉴런 뭐 자체는 일단 문제양이 부족하다라는 이제 호소를 해서 제가 시냅스를 따로 제작을 했고, 뉴런과 최대한 싱크를 맞추려고 노력을 한 교재야.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문제 수도 적지만은 않아요. 자, 그래서 그 뉴런 띰별로 여러분 이제 주제에 맞춰서 자, 조금 더 연습해 볼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기출 문제는 없습니다. 자, 새롭게 일단 제작이 된 문제가 되고 계속 데이터베이스를 쌓아서 일단 넣어간 문제가 되니까 자, 이것도 일단 같이 풀면서 보시는데, 간혹 그런 친구도 있어. 그 시냅스는 이게 조금 이제 이때가 나왔던 거랑 좀 느낌이 다르지 않나. 당연히 그렇게 일단 제작을 했어요. 이유는 출제가 되지 않은 것을 조금 더 다각도로 보여주려고 싱크를 맞춰놨으니까 잘 한번 보시고. 자, 시냅스는 뒤쪽에 해설이 일단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별도로 강의가 일단 제공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잘 활용해서 일단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그래서 뉴런 진도 나가면서 맞춰서 일단 워크북 형식으로 계속 풀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달력 얘기를 좀 제가 잠깐 해드릴게요. 자, 이건 이제 제가 이벤트로 일단 제작을 했어요. 제작을 한 배경은 저한테 이제 그림을 아주 열심히 그려주는 친구도 있어서 이제 그것도 고맙기도 하고 해서 제가 달력을 일단 만들어 놨는데, 이 달력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 스케줄도 들어있고 뭐 이제 나름 이제 공휴일 스케줄도 다 들어있으니까 자, 이거 관련해서 일단 잘 확인을 해주시고, 자, 뒤쪽에는 이제 간 학생들이 보내준 그림들도 일단 잘 들어있을 거고, 그 제가 이제 뭐 강의 캡처 영상도 일단 있을 거고, 자, 그리고 나서는 뭐 이제 학생들이 그려준 그림 제 사진도 있을 거고 등등 해서 뭐 이제 사진까지 뭐 다 볼 필요 없으니까 자, 이거 일정을 이렇게 일단 보시고, 저도 이 달력을 실제로 쓰거든요. 자, 그래서 옆에는 여러분 이제 메모 형식으로 내가 이제 뭘 해야지 하는 리스트가 있으니까 이것까지 잘 체크하면 좋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저희 교재의 뭐 장점은 사실 교재를 일단 받아서 정확하게 했던 공부를 잘 하신 다음에 교재에 대해서 뭐 내용이 안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이제 이 책을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하는 걸 목표로 하시고, 자, 내용을 보면서도 이제 이러면 안 되거든? 아직 이게 나올까 하고 스스로 걸러가시면 안 돼. 자,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서술해 놓은 거고, 자, 수업 때 일단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하는 걸로 목표로 하고, 저도 이제 수업을 처음에 시작한 거를 끝이 무조건 되잖아. 자, 여러분들 일단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제가 뉴런과 시냅스, 그리고 이제 이벤트 달력 관련된 소개였고, 자, 우리 이제 본 수업 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 자, 목표는 뭐야?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를 하셔야 돼. 자, 이 정도 일단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는 뉴런 언박싱을 할 건데, 여러분 이제 수공감 언박싱 보셨을 때는 좀 분위기가 다르죠? 자, 여기가 제가 사실 실제로 일을 하는 사무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친구들이 저한테 준 것들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단 있고, 배경이 저번이랑 좀 많이 달라서 조금 어색하실 텐데, 열심히 해서 일단 시작과 끝을 내길 좀 바라는 거야. 자, 이 정도 일단 얘기하고, 자, 본 수업도 일단 보도록 합시다. 네, 근데 이게 어디까지 나오는 거예요? 배경 창문이요. 네네. 이쪽이 창문이요. 네네. 네네. 그러면 그거를 따로 찍을게요. 그래도 좋죠.